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범블비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첫 솔로 영화라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최고 인기 캐릭터인 범블비와 한 소녀의 우정을 그린 영화 범블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 우주의 트랜스포머 종족이 사는 행성 사이버트론. Where's B-127? 이곳에 사는 선한 외계 로봇 오토봇과 악한 외계 로봇 디셉티콘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Decepticons. Attack. 계속되는 디셉티콘의 공격에 오토봇의 전세는 불리해져만 가는데요. We will fight on, but we must find refuge first. I found a planet that's well hidden. Earth. You will travel there and establish a base for us. Now go. 오토봇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의 명령을 받은 B-127은 지구로 향합니다. Who called in the Air Force? That's not the Air Force. 그는 지구에서 또다시 디셉티콘의 공격을 받는데요. That you think you can hide? 그리고 B-127은 Tell me where your friends are hiding. I'll never talk. Then let's make it official. 목소리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맙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폐차장에서 노란 자동차를 발견한 18살 소녀 찰리. 그는 이 낡은 자동차를 가져와 집안 차고에서 수리를 시작하죠. 그 순간, 순식간에 로봇으로 변신한 자동차. 이 로봇의 정체는 바로 지구에 숨어있던 B-127이었던 거죠. I won't hurt you. 찰리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You sound like a little bumblebee. I'm gonna call you that from now on. 그때부터 범블비와 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죠. I'm good. I'm good, thanks. 한편, 디셉티콘은 지구의 군인들과 손을 잡고 B-127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간 찰리를 기다리며 차고에 숨어있던 범블비. 호기심에 못 이겨 집안에 들어선 그는 사고를 일으키죠. 범블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디셉티콘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맙니다. 디셉티콘과 군인들에 둘러싸인 범블비와 찰리. Stay cool, B. 결국 둘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데요. 과연 찰리와 범블비는 이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범블비는 웅장한 스케일의 외계 로봇 간의 전투를 그린 트랜스포머 시리즈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외계 로봇 범블비가 인간 소녀 찰리와의 우정과 성장을 담아내며 시원한 액션은 물론 따뜻한 감동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영화 범블비는 1980년대 외계 로봇 범블비가 지구에 첫 발을 디딘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범블비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요. Please, this is a mistake. I don't want to hurt anyone. 그의 목소리는 영화 메이저러너 시리즈의 주연 배우 딜런 오브라이언이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Oh shoot! Somebody's there! Hide! Hide! Be hide! 또 이번 작품에서는 범블비 캐릭터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으로 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은 시종일관 관객들을 미소짓게 하죠. 또 범블비는 찰리의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범블비는 두 친구의 우정 어린 성장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종족을 뛰어넘은 두 친구의 훈훈한 우정, 영화 범블비,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범블비는 끝내 디셉티콘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 찰리, 그리고 그 둘만의 특별한 교감,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범블비 속 핫신. 디셉티콘에게 잡혀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범블비. Finish him. 결국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찰리와 그의 친구 메모가 범블비에게 달려가는데요. You gotta wake up. You gotta wake up. Please. I can fix you. 전기총으로 범블비를 깨워보려는 찰리. 몇 번의 시도 끝에 Please be. 마침내 범블비가 눈을 뜹니다. 그러나 문 밖은 군인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 Come on, kid. Run! 바로 그때 범블비의 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들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펼치는데요. 그러나 찰리의 한마디에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범블비. 두 친구의 특별한 교감이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최애 캐릭터 범블비의 귀환 범블비.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